항산화 효과와 뇌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 240mg.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약의 솔직한 약사 현약사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좋으면 아직 젊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간다. 왜 나이가 드는 걸 피하고 싶을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활동력이 더 낮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약국에 오는 어르신들께서 제일 관심 많아 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살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질환은 아마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치매 환자는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9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도 합니다. 또 올해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 발생하는 나이도 점점 젊어지죠. 초기 증상이 건망증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더 무섭죠. 이러한 치매는 퇴행성 질환으로 한 번 생기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두뇌 활동과 혈관 건강 유지가 필수입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의약품을 추천드린다면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말 그대로요,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어지러움이나 말초동맥순환장애, 이명 등에 많이 사용되던 물질인데요. 이 은행잎 추출물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동맥순환을 개선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서 항산화 효과를 가집니다. 은행잎 추출물은요, 플라보노이드와 터페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인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또는 혈관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은행잎 추출물 240mg을 투약했을 때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잎 추출물 240mg은 치매 치료제로 사용되는 도네페질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이 은행잎 추출물은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적고 큰 부작용이 없어서 보다 편안하게 복용 가능한데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감, 수면장애와 같은 신경정신학적 증상이나 현기증, 이명 증상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함량이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시 은행잎 추출물을 240mg 복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경우에 240mg을 복용했을 때 현기증이 동반되는 정신기능 저하 개선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이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일반 의약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은 원료와 믿을 수 있는 공정으로 생산된 일반 의약품을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일반 의약품이 나와 있으니 성분 함량과 일반 의약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나한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치매. 이걸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겠죠? 항산화 효과와 뇌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 240mg.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올바른 약 복용을 추구하는 약의 솔직한 약사 현 약사였습니다.